생각하기에 대한 이론은 비혼의 정신 분석적 인식론 안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낸다. 그는 생각하기라는 주제를 도입하면서 사고가 생각하기보다 먼저 발생하는 것이고 생각하기는 마음을 필요로 한다는 이론에 근거해서 사고와 생각을 구별한다. 정신병리는 그 둘 중 어느 것도 생겨날 수 있다. 그는 사고 발달의 발생학적 경로를 보완해냈고 그것들을 전관념, 관념, 사고, 관념으로 구분했다. 전관념은 통빈사고와 유사한 것으로서 새로운 사고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것들과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 관념은 실현의 지위를 성취하기 위해 만족스러운 정서적 경험과 끊임없이 결합, 즉 항구적으로 연관되거나 연결되어야 한다. 비혼은 사고란 전관념이 좌절과 짝짓기한 결과라고 정의한다. 좌절은 사고의 출현을 기다리는 동안, 즉 그가 나중에 베타 요소라고 부른 것이 알파 기능에 의해서 알파화 되는 동안 환자의 마음속에 있는 부재한 공간을 유지하는 행동을 수반한다. 유아 그리고 성인은 텅 빈 사고를 관념이 채우기에 충분할 정도로 오랫동안 그 텅 빈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알지 못함, 즉 엄마가 언제 돌아올지를 좌절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텅 빈 사고는 적가슴 없음의 상태이다. 유아가 좌절을 견딜 수 있는 경우 사고가 내면으로부터 출현한다. 왜냐하면 텅 빈 공간이 사고의 출현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즉 출현하는 사고를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장치가 마련된다. 나쁜 젖가슴을 비우는 것, 좌절을 견딜 수 없는 유아에게는 자신의 좋은 젖가슴을 매사했다는 유아의 믿음과 뗄수 없는 것이다. 좌절을 견딜 수 있는 유아의 경우 둘댐의 역량 또는 유아와 대상 사이의 분리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독성이 있는 나쁜 대상들이 수사적 동의식을 통해서 대상 안으로 투사되고 그 결과 대상과의 혼돈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분리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엄마와 아이가 서로에게 적응한다면 투사적 동의심은 초보적이고 깨지기 쉬운 현실감의 작용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는 데 역할을 한다. 보통 전능환상으로서 기능하는 투사적 동의시가 현실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비혼의 투사적 동의시의 개념이 비혼에는 심리적 내적 기제에서 유아와 엄마 사이의 의사소통의 기원으로 바뀌는 지점을 보여준다. 유아의 원 정서는 엄마 안에서 유아가 제거하고 싶어하는 정서들을 자극해낼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모성적 담기 행동은 억압의 전조가 된다. 알파 기능 개념은 감각 인상들을 수면, 꿈꾸기, 사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알파 요소로 전환시키는 정신적 기능이다. 유아와 엄마 사이의 정상적인 투사적 동의시가 가능한 관계를 확립하지 못하며 알파 기능이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고 그 결과 정신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화되지 못한다. 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죠. 의식과 무의식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 기능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으면 의식과 무의식이 구별하지 못한 상태가 뭐예요? 사이카티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분열을 할수 밖에 없는데 억압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의식과 무의식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억압을 해서 보낼 곳이 없잖아요. 무의식의 세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억압을 할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발달한 심리 구조에서 억압이 가능해요. 이고 스트렝스가 있어야 한다는 게 보통 우리 남근기에서 에디푸스 콤플렉스를 겪으면서 이때 슈퍼이고가 생겨나고 이때 억압이 일어난다고 보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억압이 가능해. 그 이전은 이런 억압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기 전에는 아이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억압이 아니라 결국 분열하고 분열하는 것을 투사해서 투사의 동의시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게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얘기죠. 그 지점에서 분열이나 투사라고 하는 것은 원시적인 방어 기제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억압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이건 상당한 발달을 성취한 사람만이 억압을 할수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신경증을 가지신 분은 이 억압이
그렇게 많은 억압이, 어린 시절에는 그 억압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억압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많은 억압을 하고 있어서 신경증 상태에 있어서 그 억압을 풀어줘야 된다는 점에서 억압이 무슨 나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원래 억압은 필요한 거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인간다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인류 문명이 형성된 것은 이 억압의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지나친 억압 때문에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이 저해되는 상황에서 이런 지나친 부분을 풀어주는 게 신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라고 볼 수는 있는데 프리헤드폰 환자들은 이러한 지점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억압 기능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 많은 분열과 투사를 통한 이런 자기들의 불안 해소 방법에서 오는 병리적인 현상들로부터 이분들을 벗어나게 하고 억압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이고를 가진 건강한 사람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정신적 치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되겠죠. 나중에 기어는 유아의 투사를 수용하지 못하는 모성적 실패가 유아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무의미한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고 덧붙인다. 나는 기온이 여기에서 엄마에 의해 수정되지 못한, 즉 감기지 못한 죽음 본능의 표출을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엄청난 활력과 무섭게 싹트는 생명력, 타고난 잠재력의 시련을 엄마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유아의 초기 두려움을 생각하고 있다. 기온이 유아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번역하는 기능을 담는 것, 엄마에게 맡길 때 그는 지금까지 탐구되지 않았던 담는 것과 번역하기 사이의 관계를 암시적으로 말한다. 이 관계는 정동의 조절과 대인 관계적 혹은 상호 주관적 의사소통을 초월한다. 또 다른 측면은 고통받는 유아 환자와 그의 무한한 자기, 즉 신성 사이의 채널로서 사용되는 담는 것, 엄마이다, 분석가이다. 담는 것, 담기는 것은 자기의 초월적 진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연습을 구성한다. 정서적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유아 환자는 고통받는 행위 안에서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 신성에 의해 화육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달려 있다. 비혼의 전관념이라는 개념은 이중 양태를 갖고 있는데, 푸시는 포화된 측면이고, 다른 하나인 싸이는 포화되지 않은 측면인데, 쌓이는 경험을 수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개념은 전관념, 즉 적가슴에 대한 아이디어, 이 실제 적가슴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는 초기 이론의 다른 표현이다. 전관념이 관념으로 변형된다. 유아가 실제 적가슴을 기대할 때 배고플 때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관념은 텅빈 것으로 남게 되고 그빈 자리에 도시 무미지의로서의 적가슴 없음이라는 아이디어가 자리 잡게 되는 부정적 실현이 발생한다. 유아가 좌절을 견딜 수 없다면 부정적 실현의 측면은 구체적인 적가슴 없음으로 변형되고 생각하기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이데아 또는 영원한 형태, 그리고 또는 물 자체를 포함하는 습득한, 그리고 타고난 전관념들이 풀려나면서 전관념, 지금은 관념이 된 또는 실현된, 의 포화되지 않은 측면, 사용이 가능한 텅 빈을 채우게 된다. 유아 환자는 이 자기 초월을 통해 진화한다. 알파 기능을 변형적 행동으로 번역하는 것은 공표하기, 그리고 의사소통, 그리고 공유된 감각을 포함한다. 공유된 감각은 상관성과 관련되어 있다. 사적 지식에 있어서 상식적 견해의 상대역은 공통의 정서적 견해이다. 진실의 감각은 주고받는 대상의 견해가 그 동일한 대상이 사랑스러울 때 경험되는 견해와 결합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결합이 다양한 정서들로 경험된 그 대상이 동일한 대상임을 확인해 줄때 경험될 수 있다. 이때 상호관계가 확립된다. 여기에서 비호는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식론에 대해, 그리고 대상의 분열이 튼튼한 양가성으로 진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평. 논평은 비혼이 새로운 정서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그의 초기 작업들을 성찰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로서 그의 현재의 생각을 간략하게 적용한 것과 미래의 작업에 대한 윤곽을 제시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 분석가는 기억과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권유, 좌표에 대한 개념, 임상 상황의 정확성 등에 대한 언급을 만났다. 이 글에서 우리는 비혼이 새로운 종류의 과학, 즉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신비적 과학의 토대를 놓고 있다고 느낀다. 또한 대체 언어, 물 자체를 위해 상들과 상징들, 대체물들을 사용하는 구어체 및 문어체의 언어와 대조되는 성취의 언어라고 부르게 되는 무의식에서 자발적으로 출현하는 연관적이고 직관적인 언어의 윤곽을 제시한다. 회기 중에 기록하는 것을 그만. 비오는 오해의 진화라는 아이디어를 언급한다. 그는 프랭칼에게서 빌려온 선택된 사실이라는 후기 개념을 예고하는데, 혼돈 이론에서 말하는 일관성 없음과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관찰이 가능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의 출현을 나타내는 이상한 뼈의 개념과 비슷하다. 정신분석가가 경험이 더 많고 감수성이 풍부할수록 그는 눈앞에서 전개되는 비감각적 현상을 더 쉽게 경험한다. 여기서 비호는 환자에 대해 몽상하는 분석가의 상태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직관 개념, 비감각적인 암과 연관시킨다. 비혼의 인식론적 정확성에 대한 추구는 그가 분석 상황에서 보고된 실제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변형을 구성하는 시각적 상들의 언어적 표현들 사이를 주의 깊게 구별하는 데서 드러난다. 변형 개념은 몽상 개념과 거의 동시에 출현했다. 비혼은 또한 기억과 욕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포화되어 있는 인간이 결코 알수 없는 신개념을 도입한다. 조화로운 정신적 성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오, 궁극적 실제와의 화해를 취해야만 한다고 진술한다. 인간은 종교적 본능,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역량으로 성숙해가는 본능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므로 신을 예배하고 싶은 욕구를 갖는다. 마음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정확성을 위해 수학적 공식과 모델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오늘 발제해 주셨는데, 어쩌면 비혼의 정신증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큰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증을 여러 학파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현상으로서의 정신증을 잘 이해하는데, 그리고 초심리학적으로 이해하는데 비혼이 기여한 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늘 소개된 이 책이 앞으로 정신증이나 프리에드펜 환자를 다루는데 깊이 들어가실 때는 참조해 볼 만한 아주 좋은 논문이에요. 오늘은 그 소개 글을 우리가 같이 소화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게 다룰 수 없겠죠. 이게 이분이 50년에서 60년대 중반까지 쓴 오랫동안의 글들이기 때문에 이걸 동일한 선상에서 다 똑같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분의 이론 자체가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이해됐고, 그리고 나중 이론 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분의 글을 나중에 읽으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 우선 발제하신 유 목사님부터 소감을 조금 나누는 시간 갖죠. 예, 저는 오늘 내용이 이렇게 압축된 것들이 이렇게 각 책별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서 어떤 면에서 조금 저는 도움이 많이 됐고, 비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제 이해가 정확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저는 저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됐던 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재밌게 읽었던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영어 시험을 예전에 준비를 할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느 문장이나 어느 단락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거를 패러프라이즈를 하라고 질문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문장을 정확히 이해라면 다른 문장으로 그 똑같은 의미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해를 못하면 그 문제를 이제 못 맞추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꿈이라든가 몽상 이런 그 원정서를 이렇게 알파 요소를 이렇게 바꾸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과 좀 이제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주 처음으로 재밌는 경험이죠. 패러프레이즈라고 할수 있겠죠. 꿈꾸기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내가 느낀 그 정서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다른 식으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그 먼저 과정. 소화가 돼야 되니까. 소화가 돼서 해석하는 그 과정이 이제 패러프레이즈랑 좀 이렇게 비슷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두 부분이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읽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니가 알파, 그러니까 담아주는 기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 그런 패러프레이즈를 해주는 것처럼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서들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재해석할 수 있는가, 소화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조금 재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전에도 이제 느꼈었는데, 이 비현이 자꾸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서구에서 과학, 이제 뭐 뉴턴의 만유인력이라든가 이런 절대성이라는 게 나중에는 양자 역학에서 이 불확실성과 비결정성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이해되는 것처럼 이 상담 심리의 이해 과정 자체도 이 어느 한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공식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그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가능성의 이 사람의 이 심리의 그런 영역들을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비용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이게 이두 가지가 참 저는 이렇게 오늘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지금 통찰은 어떤 인터서브젝티브한 부분, 상호 주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비혼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한 부분이죠. 인터서브젝티브 릴레이션이라는 이론 속에 그 어떤 파운데이션을 놓은 이론들을 비혼이 많이 적용했다고 보여요. 우리 다른 선생님도 잠깐 나누죠. 몇 가지 얘기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비혼이 뭔가를 해석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환자, 내담자의 어떤 그 정신에 대해서 또는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여지를 남기는 것보다는 해석으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자꾸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석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해석이 되는 그런 얘기, 약간의 모순된 얘기인가. 그렇게 해서 해석이 아니라 결국 그걸 나중에는 오해 개념이라든지 또는 정체 개념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아주 좋은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비혼은 해석을 기법으로 사용했지만 결국은 오라는 개념이나 불확실성이나 이런 개념을 들여옮으로써 프로이드나 클라인이 가지고 있던 파서티비즘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으로서 서튼티나 확실성, 혹은 파서티비즘 이런 쪽에서 담아낼 수 없는 것을 담는 불확실성의 세계를 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클리어하게 하진 않았지만 과거의 기법이 아닌 새로운 기법이 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드라이브의 역동 이론을 이모션의 이론으로 바꿔놨다고 볼수 있겠죠. 결국 정서적 진실이라고 하는 이모션을 트루스 중심으로 임상을 새로 구성했다고 본다면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정신분석가의 훈련을 이모션을 트레이닝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서로 공통이 돼요. 그래서 각각 다른 입장에서 이런 이론들을 발달시켰지만 시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정신분석에 대한 이해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고 보여요. 각각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서로 공통되는 통찰들을 실제 임상을 하시면서 각각 같은 현상들을 목격하면서 그것을 소화해내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담아내고 그걸 기법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달랐을 뿐이지 같은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 내용은 제가 꼭 다시 쭉 읽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교수님한테 간간이 그거 의견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요새 게임 중독 아이들 많이 보고 있는데 많이 많이 같이 여러 명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제가 비혼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생각나는 부분이 제가 임상을 다른 데서는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 차이를 확실하게 그 저기 모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신경증적인 부분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분열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확실히 조현병 환자와 신경증 환자는 구별이 될지라도 간간이 이게 일상에서 그런 아이들 경우에 부분적으로 어떨 때는 굉장히 막 분열적인 막 성향을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제가 예습을 안 해가지고 아 굉장히 분량이 많았고 다시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서 그런 아이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비원이 얘기했던 부분, 정신증적 인격과 비정신증적 인격이 공존하고 있다. 근데 비정신증적 인격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뉴라티간, 신경증적 인격과 그리고 건강한 인격도 다 공존한다. 그래서 우리 사이키 안에는 여러 레이어들이 함께 있어서 어느 레이어도 다 우리가 완전히 그걸 마스터해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영역은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너무 고착되게 이분이 프리 에더플이다, 에더플이다 라는 쪽에 고착되지 않고 그때그때 이 사람의 상황이, 그러니까 비원이 얘기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것은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억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얘기가, 이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진단은 이거나 이분이 지금까지 보였던 상황을 가지고 현재 오늘 세션을 보기 시작한다면 나는 이미 이 사람이 새롭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정신증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어. 오늘은 굉장히 신경증적 레벨의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은 이 사람을 다른 레벨에서 이분하고 공감이 일어나야 되죠. 신경증적인 레벨에서 이 사람을 이해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내담자 자체가 여러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을 만나는 우리도 여러 측면에서 이 사람을 만나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고착되게 진단 위주로 사람을 보는 것은 실패의 첩경이라니. 정신분석에서는 우리가 진단을 절대로 확실한 진단을 가지는 것을 금물로 여겨요.